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성란 작가의 단편소설 당신의 백미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성란 작가의 작품은 우리 채널에서 몇 작품 소개를 해드렸지요. 옆집 여자, 고요한 밤, 그리고 기쁘다 구조 오셨네 등 모두 재미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혹시 다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안 들어보셨다면 찾아서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할게요. 당신의 백미러. 하성란. 남자가 밟고 선 곳은 20개의 원통형 고정대 가운데 하나다. 남자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는 속살이 비치는 투명한 블라우스와 몇 겹의 패티코트를 치마 속에 받쳐 입은 마릴린 먼로가, 오른쪽에는 청교도 여자들이 입던 부대처럼 헐렁한 검정 원피스 차림의 마릴린 먼로가 서 있다. 먼로들은 한결같이 지하철 환기구의 바람에 뒤집히는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추스르는 그 유명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먼로들은 구로동에 있는 한 공장의 같은 사출 성형기에서 태어났다. 발꿈치를 들고 선 발등 위에는 굵은 나사못이 박혀있다. 나사못은 발등을 뚫고 들어가 고정대에 단단하게 박혀있다. 쇼윈도 위의 마네킹들 사이에 끼어선 채 남자는 하루 종일 똑같은 노래들을 듣는다. 랩과 빠른 템포의 최신 댄스곡 메들리는 반복 버튼이 눌려있어 폐장 시간까지 쉼없이 반복된다. 맨 처음 시작곡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노래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에서 50분 사이다. 소음처럼 알아들을 수 없던 노랫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벌리고 선 두 발 사이로 나사못이 박혔던 작은 구멍이 내려다 보인다. 마네킹의 옷을 갈아입히느라 나사를 풀고 조이는 것이 되풀이되면서 나사못이 회전에 들어간 구멍이 커져버린 고정대는 남자의 몫이 된다. 매장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신상품 의류를 입은 멀로들이 남자처럼 똑같이 원통형 고정대 위에 서 있다. 발등 위에 나사못이 뚫고 들어오는 듯한 통증을 느낀 후부터 나사못이 박혔던 자리에는 서지 않는다. 고정대 위로 올라갈 때 시작된 노래가 다시 돌아오면 10분 동안의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고정대 아래로 내려온다. 10분 동안 화장실도 다녀오고 졸음을 쫓기 위해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거나 간단한 맨손 체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글라스 안경 아래 달라붙은 먼지를 티슈로 닦아낸다. 이곳은 유난히 먼지가 많은 곳이다. 정전기가 잦아지는 계절이 오면 바지 아랫도리에까지 실오라기들이 날아와 붙는다. 남자는 지난 2년 동안 50cm 남짓한 높이의 고정대 위에서 보냈다. 하판으로 짜맞춘 고정대는 남자의 체중을 이겨내지 못하고 네 번이나 부서졌다. 고정대 위에 서면 100평 넓이의 코스모스 종합상가가 남자의 눈 아래 펼쳐진다. 주력 상품은 의류지만 종합 선물 세트에 든 껌이나 캐러멜처럼 레코드와 펜시 코너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남자의 시야 한가운데는 가장 넓은 매장을 가진 의류 코너가 자리 잡고 있다. 레일처럼 빛나는 옷걸이의 스테인리스 복마다 덕장의 황태들처럼 옷가지들이 걸려있다. 지상에서는 반듯하게 정렬된 것처럼 보이던 것들도 이 위에 서면 삐뚤빼뚤하게 보인다. 쇼핑몰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은닉되어 있다. 감시 카메라는 천천히 좌우로 회전한다. 남자의 바로 앞에는
세대의 감시 카메라가 송신해오는 그림을 비춰주는 세대의 모니터가 놓여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로도 잡을 수 없는 곳이 있다. 감시 카메라의 바로 아랫부분이나 감시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간 사이의 왼쪽은 모니터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남자는 사각지대라고 부른다. 초보 운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백미러에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다. 백미러의 볼록 거울로도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려다 옆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자동차를 들이박는 사고는 대부분 사각지대 때문에 생긴다. 백미러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기 위해 자동차 내부의 창에 굴절이 심한 보조 백미러로 불리는 작은 거울을 부착하기 시작했다. 사각지대는 결코 운전자들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빛과 그림자처럼 각이 있는 모든 곳에서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매장 직원들 사이에서 남자는 보조 백미러로 불린다. 코스모스는 명동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손님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남자는 고정대 위에 선 채 팔짱을 끼고 매장 안을 감시한다. 출입구 건너편의 고정대 위에는 정이 올라가 있다. 시선을 감추기 위해 쓴 거울형 선글라스는 남자가 시선을 바꿀 때마다 매번 다른 광경들을 반사한다. 매장 곳곳에 천장을 받치고 선 기둥들과 나비 표본처럼 기둥에 걸린 옷과 옷걸이 사이사이의 복도에서 움찔거리는 사람들의 머리통이 남자의 안경알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 의류 코너를 훑고 패시 코너로 가려던 남자의 시선이 다시 의류 코너로 돌아와 멈춘다. 두 개의 안경 아래 한 여자의 모습이 담긴다. 남자에게서 등을 돌리고 선 여자는 소매와 치마통이 펼쳐진 채 기둥에 붙어있는 원피스를 바라보고 있다. 스판덱스 재질의 원피스 위로 작은 엉덩이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난다. 긴 목과 허리, 발목, 손목에 이르기까지 단 한 곳도 군살이 붙지 않은 몸매다. 남자는 재빨리 마네킹들을 훑어본다. 어느새 남자는 마네킹들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1년 내내 같은 포즈만 취하고 있는 마네킹과는 달리 여자는 연방 꼼지락거린다. 이마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붙잡아 귓바퀴 뒤로 끼우고 댄스곡의 박자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린다. 여자가 보고 있는 것은 요사이 한창 유행하고 있는 회색 주름치마다. 남자는 이 위에 선 채로도 파도처럼 밀려와 사라지는 유행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었다. 지난번 유행은 속살이 비치는 시스루 룩이었다. 잠자리 날개 같은 옷들은 조명등 아래에서 갈치 비늘처럼 광채를 냈다. 유달리 눈이 피곤했다. 잠자리 날개 옷들의 자리를 회색 끈 바지와 주름 치마들이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잠자리 날개 옷들은 이제 매장 한켠의 옷걸이 하나로 밀려나 세일 40%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여자는 원피스가 걸린 기둥 앞을 떠나 천천히 신발 코너 쪽으로 간다. 진열장 앞으로 다가가 모양을 훑어보고 구두를 뒤집어 밑창까지 꼼꼼하게 살핀다. 남자는 여자의 뒤를 밟는다. 속옷 코너로 갔다가 세일이라고 써붙인 옷걸이를 기웃거리면서 매장을 한 바퀴 돌아 또다시 옷이 걸린 기둥 앞에 가 선다. 여자에게는 뭔가 묘한 구석이 있다. 네모들 속에 섞인 세모 같다. 여자는 다시 매장을 한 바퀴 돈다. 건성건성 진열대를 눈으로 훑으면서 산책 나온 사람처럼 느릿느릿 걷는다. 산책의 끝은 언제나 기둥에 걸린 회색 주름 치마 앞이다. 목적지를 포위하듯 산을 에워싸면서 천천히 정상을 향해 오르는 등산가 같다. 기둥 앞에 홀린 듯 서 있던 여자가 갑자기 휙 고개를 돌려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남자는 재빨리 레코드점으로 얼굴을 돌린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여자가 다시 기둥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남자는 다시 여자를 내려다본다. 여자가 다시 기둥에서 멀어진다. 메들리가 두 번이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여자가 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여자는 생각난 듯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황급히 매장을 가로질러 출입구 밖으로 나간다. 시스루 룩의 옷들이 모두 사라지고 매장 안이 온통 회색으로 변했을 때 여자가 다시 매장에 나타났다. 거의 한 달 만이다. 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이었고 거리에도 매장 안에도 교복 차림의 여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있다. 자동문은 닫힐 틈도 없이 연거푸 열린다. 케첩을 바른 핫도그를 쥐고 색을 맨 학생들이 때를 지어 펜시 코너로 간다. 남자는 유리알처럼 두 눈알을 굴리면서 여학생들의 뒤를 쫓는다. 물건이 가장 많이 없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다. 풍선껌을 질겅거리면서 레코드점의 진열대 앞에 혼자 선 여자아이가 자꾸 눈에 거슬린다. 여자아이가 신은 운동화에는 때가 잔뜩 끼어있다. 같은 CD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그 앞을 떠나지 않는다. 여자아이가 분 풍선이 터지면서 입가에 들러붙는다. 여자아이는 혀로 껌을 떼어내 다시 입속에 밀어넣고 턱관절이 흔들리도록 껌을 질겅거린다. 하지만 한 명만 주위에서 보기엔 매장 안에 여학생이 너무 많다. 10분 동안의 휴식 시간도 건너뛴다. 점심도 매장 앞의 포장마차에서 즉석면으로 허기만 때우고 다시 고정대 위로 올라야만 했다. 시선을 끄는 여자아이들은 속옷 코너에도 있다. 남자와 정액에서 등을 돌린 두 명의 여자아이는 바싹 붙어서서 귀엣말을 주고받으며 은밀한 눈웃음을 짓는다. 부피가 작은 속옷은 곧잘 도난당한다. 모니터를 들여다보지만 여자아이들의 앞모습은 볼 수 없다. 여자아이들은 사각지대에 서 있다. 남자의 시선은 다시 레코드점으로 되돌아온다. CD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여자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여자아이를 찾아 허둥지둥 매장을 뒤진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남자의 시선이 기둥에 가 멈춘다. 그곳에 그 여자가 서 있다. 남자는 한눈에 여자를 알아본다. 여학생들에게 등이 떼밀리고 기둥에 바싹 붙어서서 길을 비켜주면서 한 달 전에 그랬던 것처럼 회색 원피스를 홀린 듯 쳐다본다. 조심성 없는 여자아이가 여자의 등에 핫도그의 케첩을 묻힌다. 하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자는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사람들에 휩쓸려 매장 이곳 저곳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건성으로 쳐다볼 뿐이다. 사람들 속에서 남자는 자꾸 여자의 모습을 놓친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다. 교복을 입은 올망졸망한 여자아이들 틈에서 짝달막하고 다리가 짧은 처녀들 사이에서 여자는 단연 돋보인다. 여자는 생각난 듯 손목시계를 보고 허겁지겁 카운터에 와서 선다. 카운터 앞으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자는 뒤를 돌아 원피스가 달린 기둥을 흘끔거린다. 여자가 카운터에 올려놓은 것은 조가비처럼 생긴 끈없는 브래지어 두 개다. 남자는 여자가 서 있던 기둥 앞으로 다가간다. 폐점 시간이 지나고 직원들도 모두 퇴근해 매장 안은 텅 비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온기가 남아있고 하루 종일 매장에 꽉 찼던 소음이 잔향처럼 남자 귀에서 웅웅거린다. 기둥 위에 걸린 원피스는 평범하다. 특이한 디자인이었다면 먼로 중의 한 명이 입고 있을 거였다. 원피스의 어떤 점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알 수 없다. 원피스의 안감에서 딸려나온
코스모스라는 도장이 찍힌 가격표가 달랑거린다. 남자의 한 달 월급의 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비릿한 비냄새가 스며든다. 빗줄기가 거세 열린 문 안까지 비가 들이닥친다.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선 남자의 아랫도리가 서늘해진다. 닫혀야 할 자동문은 열린 채다. 감지 센서를 살피기 위해 내려서다가 남자는 여자를 발견한다. 여자는 매장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자동문 바로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자동문이 계속 열려 있었던 모양이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감싸고 낙지다리처럼 달라붙어 있다. 우산으로 가리지 못한 발목까지 오는 치마는 빗물을 빨아들여 허벅다리까지 물기가 스며들어 있다. 여자는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치마자락을 무릎께로 모아 힘껏 비틀어 물기를 짜낸다. 개점 직후이고 비가 와서 매장에 손님은 없다.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판매원들은 담당 구역을 벗어나 매장 한쪽에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다. 여자는 레코드점을 지나고 속옷 코너를 지나 남자의 예상대로 기둥 앞에 가 선다. 빗물에 젖은 옷 때문에 군살 없는 몸매가 더욱 두드러진다. 여자는 천천히 얼굴을 돌려 매장을 훑어본다. 여자의 시선이 고정대 위에 선 남자의 얼굴에 잠깐 머무르다 떠난다. 손님이 없어 남자의 반대편에 놓인 고정대 위는 비어있다. 고정대 아래로 내려간 정은 카운터를 보는 여직원 앞에 서서 과장된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우스갯소리를 들려준다. 매장 안에는 바이올린 선율이 흐른다. 찌고이너 바이젠이라는 곡이다. 기둥 앞에 서있던 여자가 가볍게 한숨을 쉰다. 여자는 들어왔던 것과 역순으로 걸어나온다. 속옷 코너를 지나고 레코드점의 진열대 앞에 선다. 바이올린의 선율은 이 곡의 백미인 집시의 다리 부분에 이른다. 진열대에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CD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다. 여자가 진열대를 등지며 천천히 돈다. 핸드백을 들지 않은 여자의 한 손이 아주 재빠르게 진열대 위를 훑는다. 여자의 손에 어느새 CD 한 장이 들려있다. 여자의 두 손이 X자 모양으로 교차한다. 맞물린 여자의 두 손목이 서로 떨어진다. 여자의 두 손은 10개, 20개로 보이다가 돌고 있는 선풍기의 날개처럼 보이지 않기도 했다. 여자의 두 손은 바이올린 선율에 맞추어 느려지다 빨라진다. 남자는 숨을 죽이고 여자를 내려다본다. 주먹을 쥔 여자의 손가락이 꽃잎 열리듯 새끼손가락부터 천천히 열린다. 여자의 손에 방금 전까지 들려있던 CD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형광등 아래 활짝 편 손바닥은 텅 비어있다. 여자의 하얀 손바닥만 반짝인다. 모든 것이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났다. 검이 공중을 가르는 순간, 잠자리가 풀립에 앉았다 날아오르는 순간, 여전히 바이올린의 선율은 집시의 다리 부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남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단 몇 분 동안 자신을 관통하고 빠져나간 것 같다. 남자가 되레 허겁지겁 매장 안을 살핀다. 판매원들은 정을 에워싸고 서 있다. 정의 목소리가 도드라지고 여직원 몇이 자지러지듯 웃는다. 자동문이 열린다. 여자는 우산 꽂이에서 우산을 빼어든다. 우산을 펴는 동안 자동문은 닫히지 않는다. 우산이 펼쳐진다. 자동문이 닫힌다. 여자는 빗속을 걸어 명동역 쪽으로 사라진다. 여자가 사라진 후에야 남자는 진열대 맨 위에 꽂혀있던 CD 한 장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안다. 여자는 정확히 28일 주기로 매장에 들른다. 그때마다
기둥에 걸려있는 회색 원피스 앞을 기웃거렸고 인조 다이아몬드가 깨알처럼 박힌 머리핀 한 쌍과 인조견 스카프, 손수건, 양말 한 켤레를 훔쳤다. 하지만 남자는 일부러 여자를 못 본 척했다. 그래서 여자는 주기적으로 매장에 온다. 남자는 여자가 오는 날짜를 수첩에 표시해 두었다. 남자의 예상이 맞다면 오늘은 여자가 오는 날이다. 기말고사가 끝나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매장 안은 여학생들로 꽉 찼다. 대체 무슨 시험이 이렇게 많은 거야? 정이 투덜거린다. 고정대 위에 선 정과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매장 안을 살핀다. 여자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매장 안은 물이 끓어오르는 주전자 속처럼 소란스러워진다. 정이 남자를 향해 나지막이 휘파람을 한번 분다. 휘파람은 남자와 정 사이의 암호였다. 냄새가 난다. 일 때는 휘파람을 한번. 증거를 잡았다는 휘파람을 연방 분다. 정이 턱짓으로 방향을 가리킨다. 여학생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본다. 기둥 앞에 여자가 서 있다. 여자는 기둥에 걸려있던 옷과 똑같은 옷을 판매원에게서 받아들고 탈의실의 커튼 안으로 사라진다. 잠시 후 회색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나온다. 맞춤복처럼 품이 딱 맞는다. 여자는 등신대 거울 앞에 서서 뒷모습과 앞모습을 찬찬히 비춰본다. 어머, 모델 같아요. 판매원은 호들갑스럽다. 여자는 손가락으로 멀로들 중에 하나를 가리킨다. 판매원이 그 옷을 가져오고 여자는 탈의실의 커튼을 젖히고 들어간다. 여자는 쉽게 옷을 결정하지 않는다. 여자가 갈아입은 옷이 옷걸이 위에 수북이 쌓이기 시작한다. 옷걸이에서 다른 옷을 빼어 여자에게 건네주며 따라붙던 판매원의 얼굴에 짜증이 앉기 시작한다. 마침 처녀 한 명이 판매원에게 말을 걸었고 판매원은 다시 웃으면서 새로운 손님에게 다가간다. 여자가 다시 탈의실 안으로 사라졌고 잠시 후 나타났을 때는 입고 온 옷이 아닌 맨 처음 입어보던 기둥에 걸린 회색 원피스 차림이다. 회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피하면서 조금씩 출입구 쪽으로 다가온다. 남자의 귀 속으로 호루라기 같은 정의 휘파람이 쏟아진다. 자동문이 열리고 여자의 몸이 빠져나가려는 순간 남자는 살짝 그 앞을 가로막는다. 정의 눈이 있었고 원피스는 매장 안의 물건 중에서도 고가품에 속한다. 남자는 여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낀다. 얇은 옷 속에 여자의 살은 따뜻하고 말랑말랑하다. 몇 번 팔을 빼내려 하던 여자가 얌전히 남자를 따라간다. 공장으로 반품하지 않는 불량 제품들과 손님들의 수선을 부탁한 옷들이 선반 가득 쌓여 있다. 매캐한 냄새는 옷에서부터 풍겨온다. 창고로 들어서자마자 여자가 재채기를 한다. 장마철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비가 자주 내렸다. 바닥에서 가까운 곳에 놓인 옷 위에는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꾸물거리고 있을 것이다. 옷상자들 뒤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마네킹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온전한 것이 없다. 조립을 하지 않아 팔과 다리, 몸통이 분리되어 있다. 남자는 그제서야 여자에게서 팔을 뺀다. 마네킹을 수없이 조립하고 판매원들을 거들어 마네킹의 옷을 입히기도 했다. 먼로 포즈의 마네킹은 다른 마네킹보다 옷을 입히는 것이 어려웠다. 판매원들은 신경질을 냈다. 하지만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대부분은 먼로 포즈를 한 마네킹을 신기해야 한다. 가끔 장난처럼 벌거벗은 마네킹을 끌어안고 블루스를 춘 적도 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때마다 다리에 스치는 마네킹의 몸은 딱딱하고 차가웠다.
경고문은 보았겠죠? 가구가 없는 공간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울린다. 물건을 훔칠 경우 50배 보상해야 한다는 팻말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가 물어보는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 물론 보았겠죠. 하지만 이번 것은 너무 컸어요. 눈 감아 주기에는 말이에요. 게다가 정의 눈에 먼저 뛰어버렸으니까요. 여자의 어깨가 조금 움찔한다. 왜 물건을 훔치는 거죠? 하기야, 아무도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면 당장 우리 밥줄이 끊어지겠지만요. 연락할 곳이 있어요? 여자는 대답이 없다. 대신 얼굴을 들어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본다. 가까이에서 본 여자의 얼굴은 조금 낯설어 보인다. 밀랍처럼 짙은 화장 속에서 두 눈은 우물처럼 깊다. 서늘한 지하수가 담겨 있을 것 같은 눈빛이다.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니. 여자는 순순히 남자에게 핸드백을 건넨다. 립스틱과 분통 같은 잡동사니 속에 낮게 포장된 생리대가 섞여 있다. 생리를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여자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러고 보니 여자는 28일 주기로 매장에 왔다. 여자 또한 그 부류인가 보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 속에 섞여 여자의 짙은 화장수와 땀 냄새가 풍겨온다. 여자는 그 향수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것 같다. 체취와 잘 섞여 있다. 여자의 목덜미 부근에서 비어져 나온 가격표가 대롱거린다. 핸드백 안에서 신분증이나 명함 따위를 발견할 수 없다. 대신 일회용 라이터가 들어있다. 액체 가스 속에 험거꽃이 들어있다. 남자는 담배를 문다. 불을 뿜어내며 꽃잎이 나풀거린다. 라스베이거스, 미희 항시 대기 중. 그 밑으로 7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이렇게 하죠. 옷만 돌려받고 보내드리죠. 하지만 한 번뿐이에요. 다음부터는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자가 입고 온 옷은 매장 탈의실에 그대로 걸려있다. 창고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여자가 뒷문으로 나가려다가 되돌아와 남자의 바지 주머니에 무언가를 찔러넣는다. 빨간 꽃잎이 하늘거리는 라스베이거스 라이터다. 예정대로라면 여자는 25일에 이곳에 와야 한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이 유행은 다시 바뀌기 시작했다. 니트류가 매장을 조금씩 점령하기 시작한다.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여자가 쳐다보던 원피스는 매장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남자의 거울형 선글라스에는 기둥의 원피스가 자주 들어와 있다. 남자는 라이터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다. 변성기의 소년 같은 목소리가 전화를 받는다. 자가용을 이용하실 건가요? 라고 목소리가 묻는다. 전철을 탈 거라는 남자의 대답에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목소리가 멀어진다. 목소리는 누군가를 불러 전철을 타면 어디서 내려야 하느냐고 고함을 친다. 가까운 전철역은 용산역과 한남역이랍니다. 하지만 많이 걸어 올라오셔야 해요. 이태원 쪽으로요. 일단 거기까지 오시면 간판이 보입니다. 라고 말한 목소리가 말꼬리를 단다. 현관에서 웨이터 50원을 찾아주세요. 공중전화 요금인 50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네온사인은 웨이터의 말대로 먼 곳에서도 한눈에 띄인다. 고층 빌딩의 옥상에 걸린 네온 간판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주위를 끌고 있다. 한글로 쓰인 라스베이거스라는 오렌지색 글자가 사라지면 영문자로 쓰인 라스베이거스라는 연보라색 글자가 나타난다. 남자는 전철 대신 택시를 탔다. 전철을 갈아타고 걷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옥상에 붙은 네온 간판과는 달리
라스베이거스는 깊은 지하에 있었다. 식빵처럼 두툼한 문을 잡아당기자 팥죽색의 깔개가 깔린 계단이 펼쳐진다. 블루스곡이 끈적끈적하게 계단 위로 올라오고 있다. 계단 끝에 유리문이 있다. 유리문을 밀치자 넓은 홀이 나타난다. 중앙의 둥근 스테이지 위에는 부둥켜하는 남녀들이 4분의 4박자로 움직이며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린다. 미러볼이 각양각색의 불빛 조각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돌고 있다. 홀 곳곳의 기둥 위에는 비키니 차림의 무용수들이 서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스테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흰 테이블보가 덮인 둥근 탁자들로 메워져 있다. 남자는 테이블로 가지 않고 홀 한쪽의 스탠드로 가 수틀에 걸터앉는다. 막상 이곳까지 오기는 했지만 남자는 여자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여자의 인상착의 또한 애매하다. 밀랍처럼 하얀 얼굴, 마네킹 같은 몸매, 우물처럼 깊은 눈동자. 이곳의 웨이터 누구라도 남자의 이 말만으로는 여자를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붉은 전구가 든 손전등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음악이 끝난다. 스테이지 위에서 춤을 추던 사람들이 하나 둘 좌석으로 가 앉고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스테이지 위로 한 줄기 빛이 내리 쏘인다. 그때 스테이지 위로 외관처럼 생긴 박스를 밀며 한 여자가 올라선다. 짙은 무대 화장을 했지만 그 여자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여자는 어깨끈이 달린 원피스 수영복 같은 무대복 차림이다.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옷에 붙은 스핑글이 광채를 내며 키질 소리를 낸다. 셔츠를 받쳐 입지 않은 맨목에 나비 넥타이를 메었고 머리에는 실크 해트를 쓰고 있다. 엉덩이에는 새의 꽁지처럼 깃털 다발을 꽂고 있는데 여자가 사뿐사뿐 걸을 때마다 깃털이 부채처럼 팔랑거린다. 여자는 인사 대신 스테이지 아래로 내려와 한 산의 앞에 선다. 산에는 만취해 있다. 넥타이의 한 자락을 와이셔츠 주머니에 꽂고 연방 오징어 다리를 씹으면서 개슴츠레 여자를 올려다본다. 여자의 손이 남자의 어깨를 스치자 공중으로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오른다. 사람들이 탄성을 지른다. 여자는 종종걸음으로 자리를 옮겨 다른 사내의 어깨를 살짝 어루만진다. 하얀 장갑을 낀 손가락이 공중에서 차례로 열리면서 또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오른다. 고깔 모양으로 접은 신문지 안으로 부은 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손님이 쥐고 있는 카드의 패를 한 번에 알아맞힌다. 쇼가 조금씩 무르익는 동안 웨이터가 스테이지 중앙으로 중형 냉장고만한 은색 상자를 밀어다 놓는다. 문 위에는 사람 형상이 그려져 있다. 세 개로 나뉜 문짝마다 얼굴과 손발을 내놓을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다. 밴드의 드럼 주자가 북을 연달아 치면서 긴박감을 고조시킨다. 여자가 눈으로 홀 안을 훑는다. 여자의 눈이 남자의 얼굴에 와서 멈춘다. 스탠드 너머에 서서 칵테일을 만들고 있던 바텐더가 당황한 남자를 떠민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뒤를 돌아 일제히 남자를 쳐다본다. 남자는 마지못해 일어서서 스테이지로 걸어간다. 스테이지 위에선 여자가 점점 다가온다. 박수 소리가 양쪽 귓가에서 울린다. 여자가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날 믿으세요 라고 재빠르게 중얼거린다. 남자는 상자 안으로 들어가선다. 세 개의 문이 차례로 닫히고 남자는 여자가 시키는 대로 얼굴과 손발을 구멍에 끼워 넣는다. 밖으로 나온 남자의 손가락에 여자가 손수건을 쥐어준다. 여자는 상자를 한 바퀴 돌린다. 남자는 밖으로 내민 눈으로 여자의 모습을 지켜본다. 여자가 날이 시퍼런 칼을 손님들을 향해 들어올린다. 남자는 이 마술을 본 적이 있다. 여자는 칼을 옆으로 뉘어
남자의 가슴 부분에 찔려 넣는다. 상자를 통과한 칼날은 남자의 몸에 닿자마자 스프링처럼 오그라든다. 누군가 휘파람을 분다. 남자의 가운데 토막이 서랍처럼 밀리면서 남자의 몸은 상자 안으로 밀려가 좁은 틈에 짓눌린다. 몸이 S자 모양으로 휘어진다. 사람들에게는 남자의 몸이 토막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손을 흔들어 봐요. 남자는 손수건을 하늘하늘 흔든다. 발가락도 움찔거린다. 다시 서랍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자가 가볍게 기압을 넣는다. 문이 열리고 남자는 스테이지 중앙으로 나온다. 온몸은 긴장과 흥분 때문에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남자는 박수 소리를 뒤로 하고 다시 스탠드로 가 앉는다. 여자는 외관을 끌고 꽁지를 흔들면서 홀 뒤로 사라진다. 미러볼이 움직이고 빠른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스테이지는 술 취한 사람들로 꽉 찬다. 맥주를 두 병째 비웠을 때 사각거리는 천이 스치는 소리가 난다. 여자는 무대복 위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망토 같은 가운을 덧입고 있다. 무대복의 꽁지 때문에 가운의 뒤는 들떠 부풀어 있다. 매장에서 CD를 훔치거나 손수건을 훔칠 때 꽃망울이 벌어지듯 유연하게 움직이던 손의 비밀을 이제서야 깨닫는다. 고맙습니다. 빨갛고 작은 입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여자는 남자의 옆 좌석에 걸터앉는다. 바텐더가 여자를 향해 은밀한 웃음을 보내며 여자 앞에 빈 맥주잔을 내려놓는다. 여자가 바텐더에게 살짝 눈을 흘긴다. 남자는 여자의 잔에 맥주를 따른다. 절 위기에서 두 번이나 구해주셨어요. 여자가 맥주를 홀짝인다. 손님들 중에서 아무나 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리 정해져 있죠. 벌써 아셨겠지만 전 무대에 올라서고 나서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못 온다는 전화 한 통 없이. 그때 선생님이 눈에 띄었어요. 아참, 제 이름은 최순애예요. 여기선 루나라고 불리죠.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기 위해 일어서던 최순애가 남자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마술사의 파트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딸이거나 남매지간이거나 부부거나 아니면 연인 사이. 이제 매장에서 최순애를 볼 수는 없다. 이번에는 남자가 최순애를 보기 위해 라스베거스로 간다. 최순애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두 타임, 그리고 라스베이거에서 한 블록 떨어진 판타지아에서 두 타임을 뛰고 있다.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마술 도구들은 봉고차에 실어 나른다. 의자가 접힌 봉고차의 뒷칸에는 마술에 쓰이는 잡동사니들과 조롱 안에 든 비둘기 세 마리, 스팽글이 붙고 꽁지가 달린 무대봉 여러 벌이 있다. 최순애를 만나러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남자는 자연스럽게 최순애의 조수 역할을 한다. 최순애가 손님들 사이에서 남자를 지적하면 남자는 머뭇거리고 쑥스러워하는 능청스러운 연기까지 해냈다. 쇼가 시작되기 전이면 남자는 최순애와 함께 출연자 대기실에서 연습을 한다. 마술에는 눈속임과 빠른 손동작, 이렇게 두 가지의 기술이 있어요. 남자는 괴짝 안에 들어간다. 최순애가 괴짝의 뚜껑을 닫고 커다란 자물쇠를 건다. 최순애가 기압을 넣고 다시 괴짝의 뚜껑을 열면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괴짝 안은 비어있다. 괴짝 밑에는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괴짝 안으로 들어가 뚜껑이 닫히면 남자는 재빨리 괴짝 바닥의 비밀 덮개를 열고 그 밑의 좁은 공간 속에 몸을 숨긴다. 하지만 남자의 덩치 때문에 덮개를 감쪽같이 닫기란 쉽지 않다. 아버지에게는 내가 유일한 혈육이었죠. 아버지의 파트너는 엄마가 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자연스럽게 내 차지가 되었고요. 어렵진 않았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는 마술사였으니까요. 나는 장난감 대신 마술 도구들을 가지고 놀았죠. 밤무대에 서지 않는 나머지 시간들을 아버지는 새로운 마술을 연구하는 걸로 보냈어요. 나중에 비밀 노트를 보여줄게요. 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밤무대에 섰죠. 텀블링이나 원반 돌리기로 흥을 돋우기도 했죠.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공부 따라잡기가 힘이 들대요. 자연스럽게 흥미도 없어졌고요. 겨우 중학교는 졸업했어요. 내가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애였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럼 아버지에게는 파트너가 없었을 거예요. 재잘거리던 최순애가 갑자기 입을 앙다문다. 그럴 때면 최순애의 두 눈은 두레박이 가 닿지 않는 깊은 우물처럼 보인다. 정과 남자는 사장실에 서 있다. 사장실은 코스모스가 들어있는 건물의 맨 꼭대기층에 있다. 노크를 했을 때 사장은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반쯤 기대앉아 졸고 있었다. 이제 갓 마흔을 넘긴 사장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가볍게 하품을 한다. 사장은 집게 손가락으로 남자를 가리킨다. 너, 이곳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지? 연말이면 꽉 찬 3년이다. 3년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되었겠지. 너는? 사장이 턱끝으로 정을 가리킨다. 정은 남자보다 한 달 늦게 이 일을 시작했다. 3년이면 백미러의 거울에 녹이 낄 때가 되기도 했겠지. 사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 명동거리를 내려다본다. 너희놈들이 매너리즘 때문에 내 광에서 쌀이 새고 있지. 거리에 나가면 일하겠다는 애들 천지야. 남자와 정은 심할 소를 썼다. 사장은 월급날인 오늘부터 세 달 동안 월급의 20%를 깎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라스베이거스와 환타지아의 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새벽 2시다. 고정대 위에 서면 아침부터 졸음이 엄습한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폐점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린다. 자꾸 감기는 눈꺼풀은 선글라스로 가릴 수 있었다. 문을 닫고 나가는 남자의 뒤에 대고 사장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돈을 받으려면 돈값을 하라고 한다. 화장실에서 남자와 정은 줄담배를 피운다. 야, 이럴 땐 정말 내가 자동차의 백미러가 된 기분이라니까. 정은 울분을 터뜨렸지만 목소리는 기어갈 듯이 작았다. 정은 카운터를 보는 미스 리와 연애 중이다. 누가 먼저 이곳을 그만두는지 우리 내기하자. 정은 화장실 바닥에 담배를 비벼 끄고 고정대 위로 올라간다. 오늘은 평일이었고 개점 바로 직후여서 매장은 한산했다. 매장 안에는 고작 해야 10명 남짓한 손님이 있을 뿐이었다. 방심한 것이 화근이었다. 남자는 졸고 있었고 정은 고정대 위에서 카운터를 내려다보며 미스 리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마침 매장을 순찰하러 들른 사장의 눈에 한 여자애가 잡혔다. 여자애는 품이 큰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다. 가을이기는 했지만 한낮의 기온은 아직도 25도를 맴돌고 있었다. 때이른 옷을 입은 것에 경계를 했어야 했다. 남자가 여자애를 주목한 것은 달아나려는 여자애의 팔목을 두 손으로 잡고 도둑이야, 도둑! 이라고 소리치는 사장 때문이었다. 코트를 벗기자마자 코트 안에 질러넣은 물건들이 바닥에 우르르 쏟아져 내렸다. 코트 안에 저렇게 많은 것을 숨길 수 있다니. 남자는 경악했다. CD 4장, 작은 핸드백, 청바지 두 벌, 구두 한 켤레, 벨트,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바꿔 입는 요일 팬티 한 상자. 그것이 코트 안에서 나온 훔친 물건의 품목이었다. 그 많은 것을 훔치는 동안 내 놈들은 뭘 했느냐면서
사장이 정과 남자를 다그쳤다. 여자애의 부모가 왔다. 여자애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고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 같다고 부모는 울먹이면서 선처를 받았다. 사장은 경찰서로 가든가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라고 했고 부모는 50배를 무는 쪽을 선택했다. 퇴근 때 남자는 20%가 삭감된 월급을 받았다. 매장의 쇼 윈도우와 출입구에는 셔터가 내려져 있다. 불 꺼진 쇼 윈도우 안의 허공 속에 희끄무레한 마네킹들의 얼굴이 둥실 떠 있다. 남자와 최순애는 봉고차를 길 건너편 주차장에 세우고 일부러 길을 에둘러 걸어온다. 판타지아에서 마지막 쇼를 끝내고 명동으로 오니 새벽 2시 10분이다. 을지로 일가역에서 명동역 쪽으로 걸어오는 동안 두어 명의 취객을 만났다. 골목 안쪽에서 바람에 실려 지린내와 토사물 냄새가 풍겨온다. 인기척이 있으면 최순애가 휘파람으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셔터의 열쇠 구멍은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다. 남자는 정과 교대로 셔터 문을 열고 닫는다. 남자는 한 번에 셔터 문의 자물쇠를 따고 자동문 위에 설치된 보안장치의 뚜껑을 연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보안장치의 전원이 꺼진다. 최순애를 먼저 들여보내고 남자가 뒤따라 들어간 후 셔터를 내린다. 보안등 불빛이 닿지 않는 매장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진다. 남자는 두 팔을 허우적거린다. 매장 안에 가라앉아 있던 먼지가 일면서 코끝을 쏜다. 손끝이 자꾸 옷걸이들을 건드린다. 하마터면 넘어지면서 CD 진열장을 흐트러뜨릴 뻔하기도 한다. 아무런 표시 없이 들어왔다가 나가야 한다. 내가 할게요. 최순애가 남자를 앞지른다. 최순애는 한 걸음에 기둥 앞에 가선다. 그리고 기둥 아래를 더듬어 옷걸이에 걸린 옷을 빼어낸다. 남자는 마네킹들 사이에 선 채 망을 본다. 최순애는 출입구 쪽으로 나오면서 머리핀과 브로치, 연필 한 다스를 집는다. 무대복 위에 덧입은 망토 속으로 물건들이 사라진다. 최순애가 허리를 굽혀 거리로 나가고 뒤따라 나가려던 남자는 매장 가장자리에 둘러선 마네킹들을 훑어본다. 미안, 나 먼저 떠난다. 보안장치를 다시 가동시키고 셔터를 내려 잠근다. 최순애가 가져온 것은 최순애가 항상 쳐다보던 원피스다. 원피스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최순애가 어린아이처럼 웃는다. 망토 안에서 꺼낸 자디잔 물건들을 바닥에 늘어놓는다. 노획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다. 눈치채지 못하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안다 해도 무슨 걱정이에요? 당신이 깎인 월급만큼만 가져왔는걸요? 남자와 최순애는 봉고차 뒷칸에 앉아 사발면을 먹는다. 이제 한 시간 후면 아침이다. 숯불구이 오징어는 눅눅해지면서 봉지의 잉크 냄새가 배어버렸다. 최순애는 오징어를 맛있게 먹는다. 여자의 얼굴에는 순박한 최순애와 화려한 최루나의 얼굴이 동시에 들어있다. 루나는 달의 여신이래요. 맨 처음 아버지를 따라 밤무대에 섰을 때 그곳 사장님이 예명을 지어줬어요. 훨씬 나중에야 루나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내 쇼를 보던 대학생이 대기실로 날 찾아왔었죠. 루나는 양치기 소년을 사랑해서 소년에게 영원한 잠을 재우고 밤마다 함께 보냈대요. 루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한테 루나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옷에 대한 집착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최순애는 코스모스에서 가져온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다. 주름치마는 엉덩이가 작은 최순애의 몸매에 아주 잘 어울린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종알거리던 최순애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잠을 자고 있다. 종착지인 부산은
이제 40분 정도면 도착할 것이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 부산입니다. 잠이 들지 않은 채 경계선을 건너고 싶다. 최순애는 부산의 광안리 부근에 새로 신축된 미라보 관광 호텔의 나이트클럽에 새 일자리를 구했다. 호텔 이름이 미라보예요. 이름을 듣고 한 번에 결정했죠. 미라보 관광 호텔. 멋지지 않아요? 최순애는 들떠 있다. 이제 남자는 최순애의 정식 파트너가 된다. 일단 거처가 결정되면 최순애의 마술 도구들은 화물로 붙여질 것이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금방 사위는 어둑신해진다. 앞에 달리는 차들이 미등을 켜기 시작한다.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짧게 연거푸 밟아 속도를 떨어뜨린다. 운전사는 백미러를 흘끔거리면서 차선을 바꾸려고 한다. 하지만 미등을 켠 차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버스 옆으로 벌레들처럼 달라붙는다. 버스가 갑자기 휙 방향을 바꾼다. 차체가 조금 왼쪽으로 기울면서 바퀴가 미끄러진다. 우리 아이들도 장난감 대신 마술 도구들을 가지고 놀까? 남자는 앞 차창을 바라본다. 두 개의 와이퍼가 번갈아가며 빗물을 쓸어낸다. 차창 위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있다. 이국 소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올린다. 아빠, 오늘도 무사히.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국 소녀의 모습이 빙그르르 돈다. 창밖의 풍경들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면서 언덕 아래로 펼쳐진 감탕밭이 남자의 얼굴로 확 달려든다. 남자의 몸은 세탁기 속의 빨래처럼 몇 번이나 돈다. 남자는 꿈결처럼 눈을 뜬다. 눈 위가 찢겨 피가 뺨을 타고 흐른다. 의자들은 뒤집혀진 채로 남자의 얼굴 위에 매달려 있다. 안전벨트로 의자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들의 두 팔과 두 다리가 힘없이 대롱거린다. 남자의 오른 발목은 환기구의 문틈에 끼어 있다. 남자는 허겁지겁 최순애를 찾는다. 앞 차창은 심하게 균열이 가 있어 밖의 풍경을 볼 수 없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온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자 버스의 측면에 달린 커다란 백미러가 눈에 들어온다. 백미러는 휘어지고 깨어져서 거미줄 같은 금들이 가 있다. 모자이크화 같은 백미러 속으로 버스 내부가 비친다. 버스의 차창들은 깨어져 있다. 깨어져 내린 유리 조각이 수북이 쌓여 있다. 창가에 걸렸던 커튼이 뒤집힌 채 바람에 펄럭인다. 구겨지고 탈선된 의자들이 지금이라도 바닥으로 떨어질 것처럼 흔들거린다. 삼천리 여행사라고 적힌 등받이 시트를 물들인 피와 마네킹처럼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의 팔과 다리가 보인다. 버스는 상하가 바뀐 채 뒤집혀져 있다. 자디잔 조각들 틈에서 남자는 최순애의 회색 주름 치마를 본다. 발을 빼내보려 하지만 다리로는 힘이 전달되지 않는다. 남자는 흘러내려 시야를 가리는 피를 손으로 닦아내면서 백미러를 들여다본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최순애의 주름 치마가 분명하다. 치마는 들쳐져 있다. 의자 등받이에 걸친 두 다리는 쭉 늘어져 있다. 남자의 시선이 두 다리를 따라 올라가 사타구니에 머문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최순애의 몸 가운데 그 부분에 유일하게 군더더기가 붙어 있다. 달라붙은 속옷 위로 감추지 못하고 드러나 있는 블룩 솟은 군살 덩어리, 블룩한 성기, 와직근 소리가 나면서 위에서 대롱거리던 의자가 사정없이 남자의 머리를 덮친다. 팟! 소리와 함께 화면이 꺼진다. 남자는 온통 흰색 투성이인 8인용 병실의 철제 침대에서 눈을 뜬다. 남자의 신경은 간호사가 찌른 주사바늘에 반응했고
남자가 눈을 뜨고 처음 내뱉은 말은 아야였다. 스테인리스 사각통에 든 앰플 병들이 달그락거리면서 멀어진다. 맨 처음 눈에 띈 것은 새로 페인트를 칠한 희디 흰 천장이었고 천장에서 내려온 노란 액체를 흘려보내는 플라스틱 대롱이다. 노란 액체가 달린 링거병에서 시작한 대롱의 끝은 남자의 왼팔에 꽂혀 반창고로 고정되어 있다. 허벅지까지 깁스를 한 다리가 허공에 들려있다. 언뜻언뜻 눈을 뜰 때마다 앰뷸런스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고 날이 개면서 푸르게 높아가는 하늘과 들것에 옮겨 날라지는 사람들이 보였다. 앰뷸런스가 설치물 아래를 지나갔다. 남자는 커튼이 쳐진 앰뷸런스 창문 틈으로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부산입니다. 라고 적힌 글씨를 보았던 것 같다. 잘 주무셨나요? 건너편의 침대 위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중년 사내가 남자를 보고 아른채를 한다. 예, 꿈도 꾸지 않고 푹 잤습니다. 남자는 그제서야 중년 사내의 모습을 훑어본다. 머리에 붕대를 칭칭 동여매고 있다. 붕대 위로 피가 살짝 비쳐있다. 잘 잤을 수밖에. 나흘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더군. 이제 자네가 깼으니 말벗이 생겼구먼. 그나저나 그 버스에 동행은 없었나? 어렴풋이 눈앞에서 뱅뱅 돌던 아빠 오늘도 무사히란 글씨가 떠오른다. 하지만 남자의 머릿속은 조각들이 뒤섞인 퍼즐 맞추기 같다. 누가 죽었답니까? 사람은 아니오. 버스가 언덕 아래로 계속 굴렀다면 아마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을 테지. 하지만 마침 방목해놓은 소 한 마리가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더군. 버스가 구름에서 소를 덮쳤지. 소가 괴물 역할을 해서 계속 떨어질 뻔한 걸 막았다는군. 그럼 죽은 건 소 한 마리뿐이로군요. 아니, 소 두 마리지. 마침 어미 소는 새끼를 베고 있었다는군. 그런데 머리는 어때? 욱신거리지는 않는가? 남자는 한 손을 이마로 가져간 후에야 자신의 머리에도 붕대가 감겨 있다는 것을 안다. 얼굴 위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리던 빨간 의자가 순간 떠오른다. 이번 환자 중에 최순애란 이름의 환자는 없다.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휠체어를 밀고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로비의 간호사는 6층 여자 입원실 로비로 인터폰을 넣어 최순애란 환자가 있는지 물었다. 여자 병실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네요. 남자는 혹시 다른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가 있는지도 물었다. 아니에요. 사고 현장에서 우리 병원의 제일 근처에 있었고 그 고속버스의 승객들은 다 우리 병원에 입원했죠. 경미한 부상을 입어 벌써 퇴원한 사람들도 있다. 최순애는 그 속에 섞여 있을까? 아직도 남자의 기억은 퍼즐을 맞추고 있다. 어제는 난데없이 최순애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 퍼즐 조각과 맞닿아 있는 다른 퍼즐 조각들을 구할 수가 없다. 떨어지면서 의자의 쇠다리가 남자의 이마에 내리꽂혔다. 기억나지 않는 건 머리에 받은 충격 때문이고 개인차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온전한 기억이 돌아올 것이라고 의사는 말했다. 깨진 백미러 속으로 보이던 두 다리가 선명히 떠올랐다. 이번에는 낱말이 아닌 선명한 그림이다.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되었다. 한 조각, 한 조각, 기억이 되살아난다. 남자의 기억은 1년 전 가을, 마릴린 먼로를 담은 마네킹들 사이에 서 있다. 남자는 복도를 꺾어 가다가 반대편에서 나오는 한 사내와 부딪힌다. 사내는 링거병이 달린 쇠 받침대를 들고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떼어놓고 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발이다. 들쭉날쭉 삐친 머리카락 사이로 멍이 들고 찢긴 얼굴이 보인다. 17살로도 32살로도 보일 얼굴이다.
남자를 발견한 사내가 활짝 웃는다. 부어 내려앉은 눈꺼풀 속에서 사내의 눈빛이 반짝 빛난다. 혹시 절 아세요? 남자는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묻는다. 사내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졌고 두 눈동자는 우물 속처럼 어두워진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군요.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도 비슷해서. 사내는 쇠받침대를 먼저 앞으로 옮겨놓고 두 다리를 천천히 내딛는다. 실례입니다만 혹시 사고 난 그 버스에 타고 계셨나요? 남자는 조금씩 멀어지는 사내의 등에 대고 소리친다. 사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고개만 가로젓는다. 잠깐 스쳤지만 사내의 눈빛은 너무도 낯이 익다. 하지만 남자는 온통 최순애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뿐이다. 대체 그 여자는 누굴까? 순간 전광석화처럼 남자의 머릿속에 새로운 단어가 떠오른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입속으로 단어를 굴려본다. 몇 번 되새기다가 마침내 입 밖으로 말을 내뱉는다. 미라보 관광호텔. 재미있으셨나요? 이 소설의 반전, 눈치채셨지요?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 여리고 예쁜 몸매의 여자가 남자라니. 여자가 남자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상황을 이렇게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뜨악할 표정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자는 이 여자 최순애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을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두 사람의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장난감 대신에 마술 도구를 가지고 놀까? 하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마지막 장면에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저는 솔직히 반전을 생각했을 때 어쩌면 남자가 꿈꾼 게 아닐까? 맨날 보는 말릴린 먼로 마네킹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게 아닐까 하고 저 나름으로 상상을 해봤는데 그러면 소설의 마지막이 괜찮은 반전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반전은 제 생각에 허를 찌른 듯한 느낌입니다. 재밌었죠. 고속버스 사고 후에 병원 복도에서 남자가 우연히 마주친 어떤 사내에게서 느끼던 익숙함, 그리고 그 사내의 눈빛에서 찰나에 느껴지던 실망감. 이 장면이 압권이었죠. 사내는 남자를 알아보고 남자는 사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최순애를 찾는 모습은 코믹한 비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백미러는 직접 고개 돌려서 보지 못하는 뒤쪽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고개를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뒤를 보려면 백미러를 봐야 하는데요. 주인공인 남자를 이 백미러에 비유한 것은 그의 직업처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만을 지켜봐야 하는 남자의 어떤 숙명을 은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설은 정면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왜곡된 세상의 모습을 남자와 최순애를 비유해서 보여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반전은 재미있었죠. 남자는 결국 최순애를 찾아서 미라보 관광 호텔에 갈 것 같은데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진실을 알고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어찌 될진 저도 마음대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 모르죠. 거기에서 또 새로운 반전이 만들어질지.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성란 작가의 당신의 백미러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